다음 주에 이제 11월 말이고 또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에 진입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어떤 종목을 보면서 시초가에 공략하면서 준비를 해볼지 두 분의 전문가에게 조언을 좀 들어볼 텐데요. 일단은 최진욱 팀장님부터 다음 주에 시초가 어떤 종목 좀 보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 이제 단기적으로 봐도 좀 중장기적으로도 좀 괜찮은 현대로템을 좀 다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지금 철도 쪽에 대한 수혜도 분명히 지금 주가에 좀 작용을 해주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일단 이제 주력이었던 이제 방산 쪽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 번 더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금 방산 쪽에 대한 사업성을 지속적으로 좀 키운다라는 이런 이슈들도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전에 이제 대형국들이 선진국 같은 경우는 좀 첨단 산업에 좀 집중적인 투자를 좀 많이 이어갔을 때 오히려 지금 K방산 같은 경우는 기존 제품에 있어서 좀 가성비 면을 좀 측면으로 좀 강화를 좀 많이 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 이제 주요국들에서 이제 방산에 대한 이 수출 부분의 모멘텀 자체는 일단 가성비 측면에서 오히려 수주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좀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가 그런 부분들에 좀 주력으로 모멘텀을 좀 달성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일단 이제 독일 같은 경우 레오파르트 제품 이 전차 부분들이랑 좀 어떻게 보면 좀 가격 측면 부분들이나 좀 경쟁 제품이 좀 될 수가 있는데 일단 이제 그런 부분들 독일 전차들보다 오히려 지금 가성비 측면에서는 K방사 쪽이 좀 더 우월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해외 쪽에 대한 신규 수주 가능성도 역시 좀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 수주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좀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가 되는 좀 가속화가 분명히 좀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앞전에도 한 차례 좀 가격이 좀 급락이 나면서 조정이 나왔던 부분들도 거래량이 좀 미비한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지금 가격을 좀 다운시켰던 이런 부분들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오늘 또 역망치로 좀 마감을 해준 부분들은 오히려 다시 한 번 더 지속적으로 좀 상승폭 저점을 계속 좀 올려가주려는 그런 성질이 좀 작용을 해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다음 거래에는 오히려 좀 현대 로템을 좀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현재로 좀 단기적인 매물대가 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3만 천 원대를 일단 좀 보시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역마치 윗꼬리 부분에서 매물 소화를 좀 해줬던 부분 때 한 2만 9천 원대를 좀 잡고 매매를 하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로템 역시 다시 방산주 플러스 여기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네옴시티 연관주로도 많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의 다음 주 시초가 공략주 궁금합니다. 네, 하나솔루션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쪽 주가 흐름 나쁘지 않아요. 하나솔루션도 다시 한번 고점을 좀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EU 시장 관련해가지고 차세대 태양광 셀 양산화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시장 개척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미국 시장 쪽에 좀 주력을 했었기 때문에 이유가 유럽 시장이 이제 태양광을 최근에 많이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뭐 미국 시장은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미국 태양광 시장은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이 하나솔루션이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유가도 하락을 했고 그러면 화학 섹터에 대한 어떤 수익성 개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업황이 바닥일 가능성을 좀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보면 외국인 기관 모두 쌍끌이 매세가 한 이번 주 일주일 내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 이런 부분들도 주가 고점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한 두 달 정도 정말 좋은 기간 조정을 주고 신고가 패턴을 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단기 목표가 6만 원 정도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5만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금 가격서부터는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솔루션도 역시 이번 주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시초가 공략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최진욱 팀장님께 다음 주 시초가 공략주 한 종목 더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이제 뭐 재건이나 방산이나 그리고 이런 쪽을 좀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네. 수산 중공업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수산 중공업 같은 경우 이미 뭐 국내에서도 지금 유압 브레이크나 트럭 크레인 쪽에서는 좀 국내 1위 이 점유를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지금 미국이랑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지금 이제 태스크포스인 이 TF를 지금 구성을 하면서 다시 한번 더 우크라이나 재건에 의한 지금 논의가 지금 들어간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하면 오히려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 대한 특수 차량 이 부분이 지금 수요가 좀 증가를 할 수 있는 이 모멘텀을 수상 중공업이 현재로서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재건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저점을 지속적으로 좀 높여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좀 사업이 좀 바탕이 되면서 오히려 지금 각국에서도 인프라 투자를 지속적으로 감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고 하기에는 오히려 지금 유압 브레이커나 트럭커레인 쪽에 대한 지금 유압드릴 쪽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해줄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수산 중공업 쪽에 대한 매출적이나 이런 부분들 실적 가시성이 뚜렷하게 좀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인프라 투자나 그리고 건설 쪽 투자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수산 중공업이 좀 수혜를 장기적으로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쪽 관련해서도 좀 단기적인 모멘텀도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기에선 수산 중공업도 충분히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트의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도 우리 앞전에 좀 쌍봉을 찍고 빠졌던 부분들이 있어서 거래량을 전부 다 축소를 시키고 좀 빠졌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재부각이 되지가 않다 보니까 한 차례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좀 길게 좀 나와줬던 부분들인데 최근에 다시 저점을 잡고 올려준 부분들이 있어서 재건 쪽 관련된 모멘텀이 지금 뒷받침이 되면서 저점을 계속 높여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좀 거래량이 좀 뚜렷하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은 아니다 보니까 한 차례 좀 눌림이 나온다고 해도 오히려 지금 자리를 충분하게 박스권을 좀 지켜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좀 저점은 계속적으로 높여가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히려 지금 목표가 같은 경우는 3,900원 정도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한 3,200원 정도 잡으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산 중공업까지 다음 주에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도훈 캐스터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